라디가 말해줘가지고 어제 오늘 펴봤거든? 내가 저렇게 약간 울었다고? 약간 좀 생각이 많아지는 거야. 어. 오 마이 갓, 울려. 아, 우는 거야? 일단은 눈물 조금. 마이 큐. 물, 물티슈. 아니, 조우야. 조우가 저렇게 심술해요. 아, 죄송합니다. 아니, 뭐라도 갖다 주고 아니, 싶었던 거지. 이거 거울 보면서 얘기해. 거울? 뭔 소리야? 해줄게. 아, 화장 묻어주면 안 되니까. 어. 잘 풀어줬구나. 센스 있네, 조우. 진짜 걱정되는 표정인데, 조우는? 좀 힘든 순간이. 완전 대성통 부분. 근데 좀 당황스럽긴 했겠다. 근데 처음으로 힘들었어. 그러면서 이제 조무 생각이 난 거야. 아. 힘들었을 수도 있겠다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. 어. 소름 끼쳐. 난 처음부터 그냥 너만 계속 했었거든. 아무도 안 보였어. 계속 여기 너랑 가고 싶어서. 뭔가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그 기회로 그 기회를 나는 너한테 쓰고 싶었단 말이야. 오늘 꼭 종우랑 가고 싶거든. 아 진짜로? 씨름했을 때 내가 아니었네. 다음 게임 꼭 이길게 진짜. 와, 이런 게 있었구만. 알았지? 내가 꼭 이겨서. 아 와. 복선이다 진짜. 와. 몰랐다. 와 저런 게 있었어? 네, 지금도 저 감정이 기억이 나는데 저때 되게 힘들었어요. 뭔가 제가 계속 노력해도 뭐 상대방의 마음을 잘 모르겠는 상황에 계속 있었고 경기도 제가 정말 이기고 싶었는데도 잘 원하는 대로 잘 되지도 않았고 보라고 한 그 페이지가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. 일단 제일 컸던 감정은 내가 힘들었을 때 누가 나를 생각해줬다는 그게 너무 고마웠어요. 그때 당시에 슬기가 이제 많은 분들한테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여서 저 같아도 엄청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은 상황일 것 같은 거예요. 어떤 상황이 와도 이제 평정심을 찾고 좀 긴장하지 마라, 넌 잘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답이 왔거든요. 너 덕분에 좀 힘을 내게 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감사 표시를 보냈던 것 같아요. 슬기도 네. 천국도를 어떻게든 가야지만 더 다양하게 많은 걸 알 수 있으니까 다음 게임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그때 이제 다짐을 했죠. 지금부터 천국도 데이트가